이번 강좌는 사람들 키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코딩 구조를 파악한 다음 이 알코드들을 저장하고 출력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의 코드인데요. 지금 몇 가지는 제가 다 지우고 조금 깔끔한 구조로 만들었어요. 지금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바플롯을 만드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남겨뒀어요. 여기서 키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몸무게 부분만 지금 키로 바꿔주시면 돼요. 사람들에 대한 키. 그래서 몸무게 부분을 지금 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런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점이 지금 0에서 100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넘쳤는데요. 300으로 줘볼까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오시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이게 지금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여기에 텍스트를 줘보도록 할게요. 일단 X축에 BP를 둬서 지금 이 BP는 지금 막대 그래프의 개체를 BP라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도록 둔 거고요. 그다음에 Y는 아무래도 사람들 키로 지금 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키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문자 위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벨을 하나 줘보도록 할까요? 라벨은 지금 아무래도 사람들 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텍스트로 넣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문자, 그다음에 포지. 포지션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포지션 3번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 그래서 화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 이렇게 찍히시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이거를 1번부터 넣어보도록 할게요. 1에 넣으시면 지금 아래에 찍히고요. 2에 넣으시면 지금 왼쪽, 4에 넣으시면 지금 오른쪽에 찍히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 설명을 하나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2는 왼쪽, 3은 위, 4는 오른쪽.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에 속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위에 지금 뿌려져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깨끗하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클리어를 눌러주시고요. 다시 이 부분. 그래서 런. 이 부분에서 지금 저희는 위쪽이 제일 가장 베스트인 걸 봤기 때문에 3 이렇게 넣으셔서 위쪽에 180, 170, 160 이렇게 키별로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그래프 코딩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주석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저희가 알고자 하는 부분. 그러니까 선언을 하실 때 제일 알고자 하는 부분을 맨 앞에다가 이렇게 둬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임스 알지는 이름. 여기는 이 위에 메인으로 제목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다음에 보직의 색깔로 색깔 이렇게 둘게요. 보직의 색깔로 표현하겠다 이렇게 둔 건데 컬러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 지금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힛 컬러즈 하시면 하시고서 컨트롤 R을 눌러주시면 지금 히트 컬러는 말 그대로 따뜻한 색깔로 나타나겠다 해서 나오는 컬러들이거든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냥 다 싫다 그러면 지정을 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디폴트 값으로 지금 초록색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초록색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회색으로 나오실 가능성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각 컴퓨터마다 할당된 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초록색으로 디폴트가 돼 있으므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색깔을 달리하기 위해서 레인보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 초파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0부터 X축에는 XY축 이름을 넣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Y축 할당을 0부터 300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프 구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게 되시면 지금 D드라이브에 있는 BBA 폴더로 저장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D드라이브에 BBA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점점점 들어가셔서 D드라이브에 지금 BBA 들어가신 다음 Set as Working Directory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Show Folder in New Window 그러시면 지금 이 안에 있는 폴더랑 내용물들이 보이실 거예요. 닫아주시고요.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파일즈에 가셔서 Save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D드라이브에 BBA로 설정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1장 안 그래프 만들기로 할게요. .R .R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웬만해서는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할당이 되니까 그래프 만들기 .R 이렇게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껐다가 다시 켜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자, 새로 열어서 그래프 만들기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불러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만 눌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오픈 파일 하셔갖고 그래프 만들기 하셔도 돼요.